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 카트라이더 방송 BJ 김태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상점에 패치를 하면서 골드 디스오더 열쇠, 실버 디스오더 열쇠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 시청자분, 제주도 사는 우리 제주도 민영빈이가 아이디를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실버 디스오더 25개와 골드 디스오더 37개를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얼마나 해자일지 창렬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버부터 출발해보시죠. 출발. 자, 일단 블랙 컴퍼니 밴드, 이건 전자파 밴드가 떴고, 루찌 50% 카드 11짜리 뜨고요. 일단 실버 까고 있습니다. 코튼 라인 페인트 11, 무제한도 아니고 11이야? 이거 좀 약간 창렬 기운이 있는데요. 리타이어맨 R 핸드봉 11, 뭐 다 11, 야 기간제냐 다. 황구 31, 뭐죠? 뭐죠? 실버 상자 2개. 메르 에르포 핸드봉 11. 야, 이 기간제만 뜨면 이거 좀 창렬인데 너무. 핵 창렬 아니냐? 이거. 오, 뭐야 이거. 야, 라이더맨 변경권. 그나마 라이더맨 변경권 하나 뜨고. 자, 일단 한번 지켜보자. 로봇 패치 팻. 트레저 헌터 핸드봉. 부스터 금지 풍선. 샤밍 풍선. 우주선 핸드봉 11. 와, 이 창렬이 대창렬이네. 심각한데. 블랙 웹 팩트. 번호판 무제 나왔네요. 오, 번호판 무제 뜨는 거 보니까. 아하, 이거 또 시장 아이템 오지게 뽑아라 이거네. 리타이어맨 R 핸드봉도 무제한 뜨겠네 그러면. 보호판 무제네 무제. 실버 슬랜트 상자 2개 떴고, 우주선 풍선 뜨고. 디스오더 핸드봉. 와, 이거 디스오더 핸드봉 나 4000일 있는데 이거 무제 주나 이번에. 저 디스오더 핸드봉 4000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버 디스오더 상자가 끝이 났고, 이번에는 골드 디스오더 상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골드 디스오더 상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골드 디스오더 열쇠도 사야 돼요. 상점에 팔죠. 그러니까 골드 디스오더 상자를 모아서 골드 디스오더 열쇠를 사가지고, 이거 캐시 아이템이에요 참고로. 캐시 아이템을 사가지고 까야 됩니다. 실버는 루찌고요, 이런 식으로. 루찌라서 루찌로 사지고, 골드 디스오더는 이런 식으로 미션을 해가지고 상자 이거 주는 거 있죠. PC방에서 PC방에서 줍니다. 근데 하루에 모을 수 있는 게 최대 골드 디스오더는 10개에다가 20개밖에 못 모아요. 그리고 실버도 10개, 실버도 20개, 각각 20개밖에 못 모읍니다. 참고하시고요. 핵 창렬이네요. 아이템이라도 좀 해자로 주던가. 시골에 이렇게 하루에 20개씩밖에 못 모으는데 완전 좀 심합니다 이거. 창렬이네. 일단 골드 한번 보자. 배틀풍선 100개. 심각한데 이 정도면. 버스트 엑스. 보리스 자콥 핸드 앞 풍선. 아, 이번 패치 창렬이네요 이거. 일단은 골드 디스오더도 그렇게 좋은 게 딱히 안 뜹니다. 뭐 판조 9 렌트카 31 뜨고 이지랄 하고 있고요. 이제 뿌렸으니까 돈 벌겠다 이건가. 라이더맨 변경권만 두게. 일단 골드에서 실 골드랑 실버에서 라이더맨 변경권 뜹니다. 아, 로봇 날개 오라 획득 무제한. 무제한 오라 하나 떴고요. 태풍구 31. 아, 근데 이거 아이템 창렬이다 진짜. 지금까지 줬던 이벤트에 비하면 왜 이렇게 창렬되냐 갑자기. 폭탄 로봇
전자파 밴드 30개. 루찌 100% 카드 11. 루찌랑 RP 무제한 카드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왜 계속 기간제로 파냐. 무제한 뿌리지 이제. 그린스타 31. 에르포 핸드봉. 그리고 제가 이런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걸 보고 아 이번이 창렬이다 해자다 확인하신 다음에 뽑을지 말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거대 미사일 플라잉팬 무제한 떴고요. 1대장급이죠 미사일팬. 골드 상자 한 개. 레오 신상 카트 넘버 6 두 개. 10개도 아니고 두 개죠? 창렬 맞습니다. 레드 상자 3개. 이 정도면 창렬이지. 해자라고 할 수 없지. 오니풍선 100개. 이거보단 짜장기어가 낫지 않나? 그지? 이거보단 짜장기어가 낫지 않나? 왜냐면 짜장기어는 그래도 캐릭터 무제한도 주고, 맞죠? 렌트카를 많이 주긴 하지만, 짜장기어는 그리고 캐시가 아니잖아, 맞지? 공짜로 모을 수 있으니까. 물론 디소드도 실버는 공짜로 모을 수 있지만, 당연히 실버보다 골드 디소드에서 더 잘 될 거란 말이에요, 맞죠? 치킨집에서 제육떡 파네. 이거. 하하, 심하다. 두 개. 전자 밴드 그래도 365개씩. 아이템 하시는 분들한테 좀, 아이템 하시는 분들은 좀 느끼겠다. 풍선 같은 것도 많이 주고 하니까. 스피드 유저에게는 진짜 창렬이다 이거.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합쳐서 한 60개 정도 깠는데 창렬이었습니다. 유바 슈르르.